이렇게 되어있죠? 요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 잘 서요, 이렇게. 거치대 없이도. 근데 이러면 좀 불안하잖아.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걸 뭔가 거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치대를 만든다면 더욱 청소 라이프가 풍성해지겠죠? 일단 요런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래 충전할 때 이렇게 끼워서 충전하시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어딘가에 이제 매달아 둔다면 뭐 벽 같은 데 매달아 둔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집에 군형을 뚫어가지고 하면 이거 옮길 수도 없고 나중에 뭐 귀찮을 것 같아서 벽 뚫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로 생각한 게 바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이지. 이거 원래 자동맨이 이제 칼로스라고 만들어준 자동맨 제작 칼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조선시대에서 봤던 그런 형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였는데 사실 딱히 이제 쓰모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기 거치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봐봐. 요게 있지. 요거를 요 바닥에 딱 맞추면 이거 자체로도 그냥 훌륭한 이제 거치대 해버렸어. 요렇게. 요렇게 하고 세워놓으면 되겠지. 하지만 요대로는 약간 좀 불안할 것 같으니까 뭔가 좀 보강을 하고 사실 요거 피스로만 딱 박아버려도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걸 일단 분해하겠습니다. 잘 쓰겠어. 자, 구조를 생각해보자. 바닥으로 이렇게 두고 요걸 요런 식으로 요렇게? 아, 요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혀 공학적인 설계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야, 어차피 벽에 기댈 거기 때문에 뒤로 쓰러질 걱정은 안 해도 돼.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만들면 되거든. 그럼 요렇게 하고 분해하지 말고 그냥 피스 박으면 되는 거라고. 분해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피스 박으면 끝. 이렇게 해서 여기 뒤로 그냥 피스 박은 다음에 아 근데 이게 앞쪽으로 넘어질 때도 생각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받침이 필요하단 말이지. 나무가 좀 더 필요하려나? 저렇게 하면 충전기에서 뺄 때 거치대를 잡고 빼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안 쓰러지기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는 힘 결국은 여기 거치대를 받치면 앞으로 당기는 힘이 강해질 거라고. 그럼 이게 앞에가 약하면 피식하고 쓰러질 거란 말이야. 피스가 빠지거나. 아, 이 나무가 너무 작아. 이걸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 구조를 이용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베스트다. 딱 맞아 이렇게 하면.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안 쓰러지겠지. 이러면 차이슨이 안 들어간다고? 아, 그러네.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래. 이 바닥이 T자형이라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거 자체를 이게 바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너무 작아 이게. 여기를 잘라 버려야 되나? 여기를 자른 다음에 이거를 발로 쓰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아니야, 그럼 너무 짧아져. 아니면 오케이, 요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다리로 쓰면 되겠다. 요걸 반으로 잘라서 이 절반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중심을 찾자. 보인다. 여러분 이런 거에서 중심 찾는 방법 아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이 손이 중심에 만나거든. 여기가 중심이야. 봐봐. 쑥쑥쑥쑥 움직이다 보면 딱 중심에서. 이거 무게중심이지. 그래. 무게중심이지만 그것도 중심이다. 이때는 나의 오래된, 숙련된 직감을 이용해 중심 찾는 거야. 자, 여기가 중심. 아우. 자, 정확하게 중심이죠. 아무리 봐도 중심이다. 자, 이제 썰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달아주고 여기 안쪽을 이렇게 봉합하면 되겠지? 역시 안 된다. 이게 쪼개질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못을 박는 피스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걸 균형을 미리 뚫은 다음에 박아놔야 돼. 바로 묶질하니까 이게 균형이 넓어지면서 쪼개진다. 이 나무가 쓰리 같은 나무 썼어요. 잡음이 좋은 나무를 썼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대로 이걸로 지지해주면 되겠지. 그동안 가늠한 것까지 포함한. 자, 이렇게 돼서 앞으로 쓰러지지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성공이야. 지금 이미 섰다.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 이걸 달아주면 끝. 야, 완벽해. 완벽 그 자체. 완벽. 자, 이제 쓸 때 탁 빼서 쓰고 여기 딱 끼우면 이 무게 중심과 이게 작동하면서 기립할 수 있지. 자, 이제 이걸 끼운 상태에서는 그냥 붙습니다. 왜? 완벽한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뺐을 때는 벽에 기대서 붙는 거지. 안 꼬그라져 앞으로. 안 꼬그라져. 어? 뺄 때도 이게 어? 슈팍! 넘어지겠지? 물론 뒤에, 당연히 뒤에 받침이 없으니까. 그리고 벽에 세워두면 안심. 그 다음에 이제 딱 쓰고 와서 딱 끼워놓으면 지가 서는 거야. 기능만 하면 됐지 뭐. 잘 만들었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